어? 왜 13900K를 복사했는데 14900K가 나와? 안녕하세요 여러분들, 테크노 사업시대 티라노입니다. 자, 오늘은 인텔 신상 14세대 플래그십 14900K를 가져왔어요. 14세대 관련해서는 출시 전부터 굉장히 말이 많죠. 뭐 성능 개선이 전혀 없네 뭐네 하면서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은데요. 근데 뭐 어쩌겠어, 암드가 7000번대에 훅 치고 올라갔으면 얘들이 지금 이 짓거리를 못했겠지. 하지만 다음 세대니까 그래도 13세대에 어쨌든 1년이 지나고 나온 제품이잖아요. 그러니까 뭔가 조금은 있겠지, 이런 생각이 좀 드시지 않습니까? 설마 그래도 인텔이 얼마나 큰 회사인데 그걸 갖다가 똑같은 제품을 갖다가 내놨겠어? 이런 의문점이 들잖아요. 저도 여러분들 그랬어요. 자, 근데 700K 같은 경우에는 볼 게 조금 있는 것 같더라고요. L3 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면서 어느 정도 성능이 개선이 된 것 같더라고. 근데 캐시 용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면은 같은 제품을 진짜 그대로 패키징만 바꿔서 내놓은 건지 발열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조금 개선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잖아. 때문에 700K를 갖다가 빌려준다는 그 유혹을 갖다가 제가 뿌리치고 900K, 13세대와 14세대의 플래그십끼리 한번 찢어봤어요. 자, 오늘 테스트 사양은 이렇게. 아, 그리고 여러분들 이건 사담인데요, 저 진짜 이거 찍다가 죽을 뻔했어요. 막 갑자기 사용하던 램이 급사를 하지 않나, SSD가 급사를 하지 않나. 영상을 찍는 지금 여러분들 몇 시인지 아세요? 보이시죠? 14세대의 엠바고가 풀리는 당일날 아침이에요. 자, 오늘은 여러분들 평소랑은 조금 다르게 진행을 할 거예요. 그 속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걸 갖다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어. 핵심만 간단하게 짧게 여러분들께 정리해서 보여드릴게요. 자, 먼저 벤치부터 확인을 해보시죠. 제가 이거 여러분들 만들면서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. 지금 여러분들께서 데이터를 보시면은, 야, 이거 왜 14세대랑 13세대 점수가 똑같냐? 0. 몇 퍼센트? 이게 올라간 거야? 그냥 양품 아니야? 이렇게들 생각을 하시겠지만 제 관점에서는 이 정도면은 진짜 진짜 잘 나온 거예요. 원래는 이 점수도 안 나왔었어. 계속 처음에는 이게 점수가 오히려 반대, 14세대 점수가 더 구리게 나왔었고요. 중간에 막 바이오스 업데이트 되고 어쩌고 하면서 안정이 돼서 나온 점수가 겨우 요거인 거예요. 물론 저도 여러분들께 자진 납세를 해야 될 부분이 조금 있는 게요, 제가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거의 1년 만에 CPU를 갖다가 다뤄본 거잖아요. 그런데 14900K, 13900K가 360 플러드로도 안 잡힐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. 아니, 이 온도가 이게 실화입니까? 일체형 순행 360으로 안 잡히면 도대체 뭘 쓰라는 거야? 자, 근데 뭐 어쨌든 뭐 상황이 이렇게 됐으니까 온도 찍는 걸 보고 저도 식겁했을 거 아니에요.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받은 주변 테스터들한테 막 전화를 했어. 형님, 거긴 어때요? 지금 미쳐 날뛰는데? 이런 식으로 나가. 근데 웃긴 건 뭐냐면 그 형도 같은 상황이래. 420을 쓴 형도 온도가 잡히긴 잡히는데 온도가 잡히지만 점수 차이가 딱 그 모양이래. 예전에는 그래도 리프레쉬를 하면 리프레쉬를 하면서 뭐 온도가 좀 좋아진다든지 이런 어떤 개선점이 조금이라도 있었잖아. 아니 여러분들, 저는 이 제품을 보면 계속 의문이 들어. 도대체 왜 만든 거지? 이건 뭐 리프레쉬인데 온도가 그대로, 성능도 그대로. 설마 뭐 가격을 조금 싸게 내주려는 건가? 자, 하지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기대가 조금 아직도 남으셨을 거예요. 왜냐?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. 이 CPU 테스트라는 건 결국에는 플러드로 돌리는 거잖아요. 근데 이 제품에서 성능 그거 조금 차이가 나는 걸 갖다가 신경 쓰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? 게이머들일 거란 말이야. 왜 게임할 때는 플러드로 돌 일이 없잖아요, CPU 자체가. 그러니까 혹시나 오, 게임에서는 조금 성능이 나아지지 않았을까?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지. 자, 그런데 이거는 그냥 일단 보세요, 여러분들. 일단 보고 말씀드리죠.
어때요? 착 자빠져. 이게 저도 테스트를 하면서 13,900K를 갖다가 전부 다 돌린 다음에 그 다음에 14,900K를 갖다가 놓고 돌렸었단 말이에요. 근데 돌리는 것마다 같은 프레임이 나오길래 이게 뭔 상황인가 싶었어. 다만 제가 여기서 아주 긍정회로 위주로다가 일부러 그것만 봐가지고 막 긍정회로를 돌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얘들을 보면서 조금 특이하다라고 느꼈었던 부분은요. 지금 여기 애프터버너에 떠있는 데이터들이 완벽하게 정확한 데이터다. 요렇게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어쨌든 요 기준으로 비교를 해봤을 때는요. 온도 보세요. 거의 비슷하죠. 근데 전력은 어때요? 더 들어가죠? 앞에 클럭 어떻습니까? 더 들어가지. 심지어 이게 대부분의 게임에서는 프레임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긴 한데 반영이 되는 게임이 어쨌든 구종 중에 한 개는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. 때문에 어쩌면은 요게 처음이기 때문에 요런 거고 성숙이 되면은 뭔가 그 조금이라도 차이가 발생이 될 수도 있다.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요런 기대는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제 14세대를 본 어떤 소감 자체를 갖다가 결론을 내면 이래요. 일단 14세대는요 지금 시점 기준 그러니까 현 시점 기준으로 성능을 본다라고 한다면 망하게 맞는 것 같아요. 망하게 맞는 것 같아요. 안 돼! 그리고 요걸 보면서 참 많이 느낀 게요. 역시 제 버릇은 개 못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. 만약에 여러분들 암드가 8000번대 전에 있었던 막 그런 센세이셔널한 업그레이드가 없게 그대로 나온다라고 한다면 인텔 요런 짓거리들 앞으로도 계속할 것 같아. 하지만 전부 다 그건 알고 계시잖아요. 이런 벤치들 특히나 이 CPU 벤치라든지 GPU 벤치는 한 군데의 영상만 본 다음에 아 요런 거구나 요런 식으로 강인시키면 안 됩니다. 제 것만 보지 말고 다른 분들 거 막 여기저기서 테스트를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. 여러 군데 데이터 싹 훑어본 다음에 아 요런 느낌인 거구나 하고 본인이 결론을 내셔야 되는 거예요.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? 자 그리고 여기에서 본의 아니게 지금 피해를 본 당사자가 있죠? 저 14세대 써보라고 광고까지 준 우리 기가바이트. 이게 14세대가 망한 게 인텔 탓인 거지 기가바이트 탓은 아닌 거잖아. 그러니까 아주 간단하게라도 보드 한번 살펴보죠. 요 녀석 이름은요 G790 어로스 엘리트 XL.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엘리트가요 어로스 라인 중에서는 가장 엔트리 모델이거든요. 근데 전체적인 어떤 생김새가 나쁘지가 않아요. 요즘 뭐 워낙 갑발을 갖다가 많이 끼고 나오는 애들 많아서 얘가 이제 비교적 약간 슬림하게 보이는 건 맞긴 한데 지는 되게 전체적으로 모나지 않은 깔끔한 디자인. 아 그리고 요거는 제가 요즘에 이제 보드를 갖다가 안 사가지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원래 이렇습니까? 드라이버를 안 돌리더라고. 그냥 요런 식으로 래치를 갖다가 제쳐가지고 전부 탈착이 가능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고요. 메모리 슬롯은 스틸 없이 일반 플라스틱 슬롯. VJ1번 슬롯은 요게 이제 까마잡잡해가지고 플라스틱 덩어리인 줄 알았는데 메탈 플레이트 처리 잘 되어 있고요. 방열판도 까서 보면은 히트파이프가 요거는 8mm짜리인 것 같아요.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쭉 연결. 전원부는 16+1+2 MOSFET이랑 PWM 컨트롤러 구성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M.2 슬롯은 CPU 바로 아래 1번 슬롯, PCI 1번 슬롯 아래 2, 3, 4번 슬롯에서 총 4개 제공. 그 밖에 후면 포트 구성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마지막으로 바이오스 리셋이랑 플래시백 기능은 요런 식으로 버튼으로 제공해요. 자, 뭐 전체적인 퍼포먼스 같은 경우에는요 스펙 보면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 예상을 하실 거고요. 실질적으로 궁금하고 검증이 필요한 거는 램 오버가 잘 되느냐 그리고 전원부 온도가 이런 플래그십을 버틸 정도가 되느냐 요거잖아요. 근데 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시간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끝까지 넣어보지는 못했어요. 이런 테스트는 어차피 스톡 기준으로 이걸 측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600에서 보통 시작을 하거든요 테스트를. 때문에 그냥 요 튜닝 램이 델타 7200의 XMP 정도는 제가 먹여봤는데요 요 정도는 사실 특별하게 문제없이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. 자 이어서 전원부 온도는 13900K에 비해서 14900K가 조금 더 먹기는 하는 것 같은데 뭐 전혀 불편하지는 않은 수준. 여기서 뭐 오버 조금 더 땡긴다라고 해도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. 때문에 전원부 걱정은 특별하게 안 하고 사용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.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요 인텔의 신상 14세대 플래그십 14900K 그리고 기가바이트의 G790 어로스 엘리트 X라는 제품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어요. 자 근데 여러분들 제가 높아심에 다시 한 번만 딱 말씀을 드립니다. 이런 PC 컴포넌트는요 이걸 갖다가 테스트를 하는 환경에 따라서 혹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바이오스 아니면은 제가 받은 요 CPU의 어떤 성능 이런 거에 따라서 변수가 너무 많이 갈려요. 거기다가 심지어 지금은 14900K와
13900K가 종이장 한 장 차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14900K가 조금 더 나은 제품을 받았다 그러면은 지금 테스트와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어요. 때문에 한 군데의 테스트만 보고 아 이게 맞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싹 훑어본 다음에 종합해서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, 교차 검증이 필수라는 거 절대 잊지 마시라고요.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? 오케이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.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.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저는 티라노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오늘은 아우트로 할 시간도 없어. 바로 꺼야 돼. 바로 테스트를 해야 돼. 지금 몇 시야? 8시야, 8시.